자, 크리스탈 신도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가닉 티코 환기종목인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야죠. 홀딩 하시고 추세선으로 2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글로벌 SM 역시 얘는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대장 역할을 하네요. 중국 중에서 로스웰 역시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컬러레이 역시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형성그룹 역시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지금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진핑이 다음 달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시장을 반등 줄 수 있는 시장이 6월 달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와갖고 시장을 우리나라도 또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훈풍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요. 중국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치가 않습니다. 파워력 이슈 나올 애들이 좀 속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형성그룹 5일선 타고 싸보시고요. 왕이푸드 역시 5일선 갖고 싸보시고요. 이스트 아시아나 홀딩스 5일선 갖고 싸보시고요. CKH 역시 5일선 갖고 싸보시고요. 골든 센츄리 얘는 손절가를 200원 잡고 싸우자고요. 손절가 200원 잡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팠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 200원 잡고 싸웁니다.